왜요? 잠깐 와봐요. 좀 더 나와요. 기둥님 미팅하러 가가지고. 근데? 저랑 데이트하러 갈래요. 무슨 생각 없는 소리. 왜냐면 지금 부사장님도 안 계시고 기둥님도 없고. 기둥님 좋아할걸요? 왜? 지금 친구가 남기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촬영하는 거구나.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일을 하는 거지. 놀러 갈래? 봅시다. 뭐 하고? 네, 자연스럽게 나가야 돼. 사람들 다 일하고 있으니까. 탈퇴가? 안녕 제리. 내가 들러? 아 나 왜? 이렇게 들게. 아 왜? 뭔가 부끄러워. 우리 예쁜 날씨 낯설할래? 왜? 아니야. 왜? 왜 그렇게 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? 레드버튼 할래? 그래. 근데 내가 너보다 골드 게임 잘하잖아. 내가 잘한데? 아, 나 이거 안전벨트 해주라. 아, 나 이거 로망이었어. 좋아. 좋다. 나도 해줬어. 어디야? 여기. 너 여기 보드게임 카페에서 술 먹을 수 있는 거 알아? 사람이 이렇게 많아? 왜 딜까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? 우리 타로 볼래? 그래? 타로 보자. 알았어. 타로 가 있어. 타로 보고 싶어졌어. 두 사람 가게. 연애운 이런 거. 자, 먼저 글씨 안 쓰는 손으로 줘봐주세요. 아, 글씨 안 쓰는 손이요? 미래인 거죠, 이게 저희의. 미래. 이성적으로 잘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,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빠와 날 잘 리드해주고 평화롭게 잘 만나.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자기들은 특별하게 큰 문제 벌어지지 않아요. 진짜요? 그런데, 자, 고비가 한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여기서도. 이거 청취자가 저기 그 미성년자도 있나요? 아니요. 왜요? 그럼 어떤 거냐면 두 분 이제 그 연인 사이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카드가 내가 책임지지 못할 무엇인가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서 두 분이 그거가 이제 화근이 되어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? 네, 맞아요. 네? 맞아요. 이 카드의 그 핵심 키워드는 낙태예요. 아 진짜요? 이 아이를 불구덩이에,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팀 잘 하시고 뭔가 무책임한 그런 일들을 벌여서 인기요? 충격적이네.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. 네, 이거. 와우. 왜요? 왜요? 이 카드들 사랑의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뽑았어. 아이고 우리 건실하게 열심히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 이런 거고. 네. 서로를 위해서 정성을 다 드리고 있고 사랑하는 모습. 막 애기 편일 것 같다는데. 나는 근데 우리 좋은 카드 뽑았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애기 생긴다는 거는. 야 근데 나 애기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래 사겠으면은 모르겠는데. 근데 너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뭘 잘해 내가? 어?
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. 나 인형 나 로망이야 진짜. 기계로 뽑는 거? 나 그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그러니까 내가 인형을 뽑고 싶은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인형을 뽑아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. 기계에 돈을 많이 넣어야 될 수도 있어. 뽑아 인형. 아 근데 난 이.. 아.. 나 솔직히 좀 자신 없는데? 어? 나 최대한 해볼게. 만원 안에서 쇼부보자. 안 되면.. 안 되면 너무 슬플 것 같기는 하다. 우와 이것도 귀엽다. 좋다. 이것도 갖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. 이거 스타일. 아 그래? 아,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. 아, 이게 무겁구나. 무거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? 어? 얼마 뽑았는데? 아, 많이 뽑은 게 아니야. 아, 얘는 안 된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. 좋아? 어 행복해. 이제 근데 기둥이 올 때라서 들어가야 돼 슬슬. 그래 내가 오늘 인형 뽑았으니까 나머진 그럼 나랑 다 해줘야 된다. 나 술도 안 먹고. 그거 다음에 가자. 그럼 카메라 없이 우리 둘이 가자. 알았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